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PEOPLE 이영현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에 우리 동포들을 돕기 위해 이 캘리포니아 지역 한인단체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선행의 앞장서는 화랑 청소년재단 박윤숙 총재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총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먼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이거는 처음에 시작한 것은 전쟁이 바로 시작되고 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 LA 시간으로는 25일 날이 되겠죠. 네네네. 25일 날 저희가 소식을 접하고 그리고 딱 3일 후에 29일 날 이제 그때부터 저하고 네. 현지하고 연락이 시작됐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키이브나 또 하리콥이나 네. 디니프로 쪽으로 그렇게 심하게 그 폭격이 가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네, 네, 네. 그냥 그 러시아 군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만 들었었지 네. 그렇게 본격적으로 전쟁에 그 입박하게 하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주일째 되던 때 네. 그러니까는 3월 1일 날인가 네. 3.1절 날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긴급하게 우리 현지에 있던 그 학생으로부터 네. 그 한 통의 그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지금 힘들다 전쟁이 나서 네. 이제 그때부터 도와달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현지에서 벌써 피난길에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피난길에 자동차를 가지고 편안하게 여행 다니는 그런 그 피난길이 아니라 네. 일단 전쟁이 터진 일이니까 우선 그 주유가 그 자동차에 휘발유 넣는 것이 네. 가장 그 첫 번째로 급속으로 어려운 일이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은행의 모든 게 이제 그 셧다운 돼가지고 네. 그 돈이 없죠. 마비가 된 상태, 네. 그 시스템이 마비가 되니까 네. 그게 이제 힘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벌써 이미 일주일 전이 아니라 벌써 열흘 전부터 그 감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네. 그 전쟁이 난 후에 모든 게 셧다운된 상태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었죠. 네. 지금 그 학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떤 그러니까 총재님께서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학생인지 또 그 학생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 학생이라 하면은 지금 화랑 청소년 재단 소속 화랑 멤버들입니다. 아. 거기에는 그 키이브하고 그다음에 디니프로하고 네네. 하리콥이라는 그 3개 가장 큰 도시인지 네. 도시인데요. 키이브는 이제 수도가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하리콥이라는 데는 과거의 수도입니다. 거기는 네. 그리고 디니프로라고 하는 데는 군사 지역입니다. 네. 거기서 주로 이제 미사일이나 뭐 폭탄 이런 걸 주로 많이 생산했던 그 우크라이나의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산업 중에 하나가 네. 거긴데요. 거기에 이제 그 국립 세무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말로 하면 국립세무대학인데 네. 그 국립대학에 저희 학생들이 한 400여 명이 됩니다. 아. 그 화랑 멤버들이요. 예. 1학년부터 4학년 전체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한 150 정도는 그 하리콥에 네. 있는데 그 제가 가장 그 공을 들이고 아껴하고 사랑하는 데가 바로 하리콥 학생들인데 예. 그 학생들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고려인 2세가 아니라 4세, 5세 학생들입니다. 아, 예. 거기서 우리가 활동을 시작을 했고 또 거기에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한국계 교장 선생님이신데 그분도 4세 분이시고 이제 그분들이 거기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일 먼저 저한테 먼저 연락이 네네, 왔고 네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재정 지원이나 물자 지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네. 빨리 전 세계에 좀 알려주기를 바라는 것이 그분들의 제일 먼저 바랬던 부분이 거기에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때부터 준비하고 이제 알리기 시작을 했던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일파만파 점점 퍼지면서 네.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것이 이제 우리 한인 사회까지 이제 알리게 됐던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단순히 이제 연락으로 전화로만 이렇게 통화를 하는지 아니면 좀 이렇게 뭐 영상도 보내주고 사진도 보내주고 어떤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분들이 지금 피해 사실을 알렸나요? 예, 처음에는 전화가 통화가 됐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전화가 안 됐어요. 한 열흘쯤 됐던 전화가 안 되기 시작하고 네네. 그때 이제 잠깐 그 SNS 통해서 이제 네. 우리한테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또 그 잠깐 통해서 내가 학생들한테 뭐를 요구를 했었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영상으로 담아서 보내다오. 네네. 그렇게 했더니 한 열댓 명의 학생들이 그때부터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을 네. 해가지고 좋은 화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네네네. 그나마 그걸 보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금 저희가 알기 시작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른 학생들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다른 소셜 네트워크를 해서 저희한테 보냈고, 또 피난 같은 학생들은 그 피난지에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근데 이 전쟁 중에는 사실 그거의 그 몇 초 몇 분 요거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는요. 너무 그 뭐라 그럴까, 그 밀폐된 공간에다 들어가 있고, 네. 더더군다나 이제 방공호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학생들 안전이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좀 그 지금 잘 다들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대다수의 학생들이 다 괜찮은데 제일 제가 가슴 아픈 거는 저하고 같이 그 사진까지 찍었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네. 그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그것이 가장 그 마음이 정말 아파요. 지금까지도 네.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그 책을 들고 참 타블렛에서 공부할 나이에 네, 네, 네. 총을 들고 나가서 전쟁터를 그러고 헤매고 다닌다는 거 생각하면 참 마음이 저립니다. 네. 우리가 6.25 사변이 시작됐을 때 네. 그리고 막바지에 우리가 학도병까지 다 나갔던 그런 네, 네, 네. 우리 역사가 있듯이 그들도 아마 그런 아픔을 너무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진짜 많이 짠합니다. 그 부분에. 네. 지금 어떻게 지금도 연락이 계속 되고 있어요? 상황이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예, 지금은 상황은 악화됐지만은 계속 저희하고 연락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통신이 좀 어려울 텐데. 통신이 제일 어렵죠. 네. 통신수단이 제일 어렵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그 전파가 만인 쪽으로 러시아군에서 폭격을 가한답니다. 아. 그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예, 거기서 예. 뭐 전화기를 쓴다든지 이런 네. 전자파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네. 쪽에서 그걸 감지를 해가지고 거기다 폭격을 가한댑니다. 네. 그래서 잠깐 써요. 아. 길어봐야 몇 분, 5분 이내입니다. 거의 다 아. 보면. 그리고 집단적으로 못 쓰게 한답니다. 그 한 아. 장소에서.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여러 한 장소에서 그 전화기를 쓴다든지 이러면 그 전자파가 그 송신이 돼가지고 러시아군들이 거기다 집중적으로 폭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저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간이 보통 새벽 1시부터 여기 시간으로 현재 1시부터 한 3시 사이에 네. 그때는 저는 기다리는 스탠바이 하는 상태고 제가 뭘 연락을 하는 것도 안 되고 그쪽에서 연락이 와야 되는데 혹시 연락이 안 오거나 그러면 괜히 불안해요. 이게 혹시 그렇죠. 뭐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그 초조감이 매일을 지금 이렇게 겪고 있고 네. 특히 그 방공호에 그 키이브 같은 경우는 네. 그 지하철이 들어가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지하철하고 좀 달라요. 네네. 굉장히 깊습니다. 네. 아마 그것은 아마 전쟁을 염려에 두고 2차 대전 당시에 만들었던 그런 그 지하철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고 거기에 들어가면 송신이 다 두절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쉽게 그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건 생각을 못 해요. 현지에 우리 동포들이 한 어느 정도나 있는지. 하리코프하고 전체적으로 한 2천여 명의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 고려인이라는 게 1세들은 이미 이제 다 없고요. 네. 2세, 3세, 4세, 5세까지 이렇게 있는데 네. 현재 저희가 지금 그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한 12,000여 명. 네. 그리고 저하고 직접 이렇게 그 관련되는 분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하고 그쪽 고려인들하고 그 저희가 그 파악되고 있는 게 한 100여 명 정도가 지금 저희하고 연락이 되고 있고 네. 오늘 아침에 저하고 바로 연락이 됐던 게 한 40여 분이 저희하고 바로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을 우리가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선 네. 두 번째는 이제 또 화랑의 그 청소년 멤버들 현지 사람들이죠. 네. 그쪽의 분들을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는 물자 지원은 힘들어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네. 물자 지원도 힘들고 거기에 그 소매상이라든지 도매상은 이미 뭐 다 그 없어진 지가 그렇죠. 오래됐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각박한 그런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또 뭐 블랙마켓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거기 현금이 있으면 그래도 비싸지만은 네, 네. 그 식료품을 조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현금 지원을 하려고 지금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 1차 지원을 아마 이번 주 안에 아마 이번 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네. 다음 주 월요일 날쯤 돼서는 우리가 이제 그 현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은행을 오픈했어요. 다행히요. 은행을 오픈했다는 게 뭐냐면 예, 그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그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좌들을 다 열어놔준 게 천만다행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쪽 분으로 들여서 저희가 한 50여 분 네. 아마 지금 저 한 달 정도 생활비를 지금 지원할 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호응은 어때요? 그 모금액이 좀 많이 모였나요? 아직은 좀 미흡하지만은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화랑에서 15,000불 정도 지금 이제 들어와 있고 네. 또 이제 우리 한인회하고 같이 하는 데서 한 2만여 불이 벌써 넘었습니다. 거기. 네, 네.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편이고요. 네. 아마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이 좀 이렇게 같이 좀 동참해 준다면은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모금액이 좀 크면은 좋을 텐데 네. 어떤 분들이 좀 참여를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세요? 뭐 이것이 꼭 큰 돈이 아니더라도 네, 네. 한 끼 좀 덜 먹고 네, 네. 외식 한 끼만 안 하더라도 거기서는 큰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저도 요즘에 밥 한 끼 먹고 잠자는 게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은 그만큼 어려운 상황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그 우리가 전쟁을 치러봤던 그런 민족이고 지금 이 전쟁이 지금 끝난다 하더라도 한 세대는 네. 아마 고통으로 지나갈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건 뭐 남녀노소 갈 거 없이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보내주면 그것이 크게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화랑에서는 전 세계의 6,600명의 회원들이 조금씩 이제 모으기 시작을 했고요. 네. 아마 그것이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언제까지 모금 활동을 하실 것인 계획이신지 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동참을 할 수가 있을지 그것도 좀 설명을 네, 현재는 저희가 어떤 날짜를 딱 정해준 건 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잠정적으로 네. 한 2~3개월이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2~3개월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더 장기적으로 많이 갈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처음에 참 그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네. 그 기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네. 이것이 실제 그 피해자한테 직접 갈 수 있느냐가 네. 가장 관건이었었는데 네. 그거는 염려 안 해도 되고요. 아. 우리한테 전부 정보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다행히 이제 그분들한테 직접 전달이 될 것 같고 네. 처음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는 이것을 유니세프나 이런 레드크로스나 이런 데다 우리가 이거를 하자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그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면은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또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그 혜택이라는 것을 참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피지컬리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고려인들하고 네. 화랑 회원들한테 먼저 이것을 손을 먼저 쓰자. 네.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받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화랑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인들이 네.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학교나 재단 뭐 이렇게 되나요? 네. 재단이라기보다는 이제 주로 학교 쪽으로. 아. 예. 그래서 이제 디니프로의 국립세무대학에 네. 이제 우리 학생 회원들이 많이 있고 네. 근데 그 회원들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 전쟁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400여 명 그 학생들 중에서 거의 뭐 90% 이상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 남학생은 100%라고 봐도 되고요. 예. 여학생들은 이제 자원 입대를 하는데 여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그 전쟁터에서 리밋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간호 보조원이라든지 네. 또는 행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네. 그 여학생들도 지금 전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화랑 청소년 재단, 이 화랑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재단인지 조금 궁금해요. 우리 화랑 청소년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벌써 화랑이나 전 세계에서 청소년 단체에서 아마 제일 역사가 가장 긴 게 화랑일 겁니다. 아, 예. 신라시대부터 1500년이 예. 됐으니까요. 예. 물론 좋은 그 보이스카우트이나 걸스카우트도 있습니다만 네. 그분들도 영국에서 그것이 만들어져가지고 미국에 와서 이것이 이제 그 확장됐듯이 네. 그동안 그 화랑이 신라의 무덤에서 1500년 동안 이제 주무시고 있던 거를 네. 이제 미국에서 저희가 깨웠는데 네. 그 깨워서 이제 20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저희가 이제 미 연방으로부터 그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것이 2006년도에 이제 등록이 돼서 네. 벌써 횟수가 꽤 됐습니다. 이제 보니까 미국 외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외에도 이 세계 각지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14개국에서 지금 네.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거의 다 보면은 현지 사람들이에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과테말라가 이제 한국 저
네. 학생들이 좀 있고요. 또 요 얼마 전에 그 발족한 또 캄보디아에도 이제 한국 학생들이 있고 또 말레이시아에도 요새는 한국 학생들이 있어요. 요새는 현지 사람들 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한국 학생들, 한국 그 학생들이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화랑이라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봉사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네. 물론 봉사죠. 근데 네. 저희가 가장 프라이어리티 우선권위를 주는 데는 저희가 정체성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정체성을 가진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네. 만든 것이 화랑이지 네. 봉사를 위해서 정체성을 만든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뜻인데 물론 다 그 세 개가 다 똑같이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정체성 없이 네. 외국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성장했을 때 네.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다른 데 사는 한국 사람들도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소속감이 없으면은 절대로 그 민족적으로 어떤 그 받을 수 있는 그런 대가 네. 없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총재께서는 전공이 골프시잖아요. 골프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골프하고 화랑하고 잘 이렇게 매치가 안 되거든요. 네, 전혀 안 되죠. 어떻게 해서 이런 재단을 만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걸 시작할 때 40대 후반이었는데 네. 그때 제가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이제 미국 와서 이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거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자꾸 미국화가 돼가고 있어가지고 네. 좀 불안하게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물론 여기 현지 사람들하고 살기 위해서 여기서 또 생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 적응해서 사는 건 뭐 그게 맞는 네.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체성이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나고 나 보니까 자기들이 미국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한국 사람은 절대 미국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우선 첫째 모습부터가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정체성도 없이 학교 다니다가 대학교 정도 2학년 3학년쯤 되면 얘들이 질문을 많이 해 그다음부터는 네. 왜 나한테 이런 걸 안 가르쳐 저런 안 가르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네. 그때 이제 느낀 것이 뭐냐면 이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부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그보다는 정체성을 먼저 넣어주고 네. 그 정체성 바탕으로 뭔가 좀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고 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분대로 네. 또 저같이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물론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왜 하느냐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네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태어나서 미국 와서 40여 년을 살면서 가장 잘한 게 화랑을 맞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왜 화랑이었는지 네. 다른 것보다 왜 화랑을 선택을 하셨는지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네. 이게 처음에 그 화랑을 만든다고 했을 때 한국에 특히 청소년 단체라고 하면 화랑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네. 그래서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었어요. 대표적인 브랜드로 처음에는 이 화랑을 만들 때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촌스럽게 왜 그 한국 이름까지 와서 지어가지고 만드느냐. 그때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네. 저 사람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나한테 네. 저런 얘기를 하나. 네. 근데 맞습니다. 사실 그분의 생각도 발음이 어렵죠. 네. 화랑이라는 발음 자체가 그 미국 사람들한테는 발음이 굉장히 와랑이라는 발음 주로 많이 나오고 아무리 가르쳐도. 근데 한 1분만 가르치면요. 정확하게 네. 발음이 나와요. 네. 화랑이라는 데. 근데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네. 그 스프라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를 뭐 이름이다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우리 화랑에는 그 화랑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세속 오계가 있고 네. 근데 그 세속 오계를 현대말로 바꾼 것이 사랑 오계입니다. 네. 그 사랑 오계가 첫 번째는 가족 사랑이고 네. 나라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정의 사랑이고 평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오계가 현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 모든 게 다 필요하지만은 가족 사랑만큼 필요한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가족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네. 리더가 될 수 있고 리드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화랑은 우리들한테는 익숙할지 모르겠지만은 외국인들한테는 좀 낯설거든요. 잘 이렇게 받아들이나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 각 나라에 들어갈 때 아주 어려웠었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도 처음에는 화랑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했고 또 요즘에는 그 SNS가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위키피디아 같은 데는 화랑에 대해서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고 나면 그 사람들도 그것에 대한 그 리스펙트를 굉장히 그 많이 갖고 있는 걸 제가 느꼈고 네. 그래서 또 그보다는 화랑을 갖고 각 나라에 이렇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참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긴 것이 SOS라는 단체가 또 하나 생겼어요. 네. 그게 뭐냐면 Save Our Society 약자입니다. 그래서 SOS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것도 비영리 단체로서 저희가 등록된 단체고 그거를 갖고 들어가니까 아주 쉬워요. 근데 그 SOS라는 게 이제 미국의 본거지를 두고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도대체 SOS가 뭐냐? 네. 라고 그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SOS는 결국 따져보면 화랑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 현지에 있는 우리 SOS 회원들이 왜 우리는 화랑을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 다. 그러면 앞에다 붙여주면 돼요. 네. 그럼 화랑 SOS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네. SOS와 화랑이 동시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요. 예. 저는 못 들어가죠. 그 자격 조건이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자격 조건은 뭐 자격 조건이라고 특별한 건 네.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정체성 교육이라는 거는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야 네. 되거든요. 나이가 먹어서는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받는 나이가 보통 12살부터 18살까지 받고 네. 그다음에 19살부터 35살까지 그룹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거쳐갔던 우리 화랑 회원들이 이제는 이제 시니어가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사회 진출해서 사회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그 다른 그룹을 또 만들어서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칼리지 클럽이라고 그러는데 네. 대학생 클럽인데 대학 졸업한 학생 예. 졸업하고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 그룹이 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살부터 18살 다시 말하면 중학교 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주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대학생 그룹은 또 대학생 그룹도 활동을 따로 하고 있는데 네. 한번 입단을 하면 보통 7, 8년씩 가요. 지금 네. 보면요. 그 배경을 보면은 네. 그래서 아마 우리 화랑의 어떤 그 정신을 가지고 이 단체에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필요로 해서 많이 들어와요. 네. 왜냐하면 그 우리가 뭐 봉사 시간을 해준다든지 추천서를 만들어준다든지 어떤 스펙을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 학병님들도 그 2세 학병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네. 시대가 그만큼 이제 네.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2세 분들이 3세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우리 화랑에다 이제 입단을 시키고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본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자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그 희박했던 거를 네. 본인들이 압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정체성을 아주 깊이 넣어주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주로 요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활동을 좀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 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화랑에서. 예. 안 그래도 기사를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에 네. 이 캘리포니아주 화랑의 날이 제정이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각종 행사 모임도 많을 텐데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먼저 그 우리가 이제 10월 10일 날을 네.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이제 이번에 그 LA 시장에 그 출마하신 그 케빈 딜레온 이제 그분이 상원 의장 하실 때 네. 그때 우리 거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 그래서 우리는 그분한테 많은 큰 그 신세를 지고 있는 네. 사람 중에 한 그룹이고 네.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그 신세를 진 분이라고 네.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2017년도에 만들어진 네. 거고 2018년도에는 LA 시의원 전체 13명의 시의원 전체가 만장일치로 만들어진 것이 화랑 청소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네. 5월 5일 날. 네. 그것은 당시에 우리 데빌류 시의원님께서 그 주도해서 그것을 네. 상정해서 그 당시에 이제 화랑 청소년의 날을 만든 거. 그 틀립니다. 주에서 한 것은 화랑의 날이고 네. 우리 LA시에서 한 건 화랑 청소년의 날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5월 5일은 어린이날인데 네. 그것을 좀 만들어서 제가 화랑 청소년의 날로 만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LA시에서는 130년 역사상 처음으로 네. 그 일개 단체에 그 날을 선포해준 것이 네. 그게 처음이고 그래서 그 두 가지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하나는
그 전통 축제를 합니다. 네. 하나는 네. 그것이 뭐냐면 10월 10일은 이제 전통 축제를 우리 합니다. 네. 그 10월 10일 날은 우리 화랑이나 기념식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전통 놀이문화도 하고 연 날리기도 하고 제기차기도 하고 네. 이런 그 어를 좀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하고 5월 5일은 조금 좀 다르게 우리 아이들이 좀 마음껏 뛰어놀게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스포츠 데이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것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일 중에서 또 하나는 그 전통 송년식을 합니다. 매월 매해 1월이면은. 아 예. 네. 그동안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제 못했고 네. 그 올해도 다 해놨다가 또 이번에 또 연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해마다 전통 그 송년식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 이제 족도리도 쓰고 네. 이제 갓도 쓰고 이제 전통 한복을 입고 그 차도를 배워가지고 그날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머니 할아버지 다 참석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절도 받고 또 덕담도 듣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그 우리 송년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 16세 이상이 된 우리 화랑 멤버들은 그 우리의 어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전통 송년식을 하게끔 만들고 또 그 아이들이 그 차잔 하나 받는 거 네. 또 무릎 한번 꿇는 거 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덕담 듣고 용돈 예. 받는 거 이제 이것을 저희가 이제 그 명절도 겸사 같이 해서 성년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또 그게 인정을 받아 가지고 또 주나 시나 이렇게 해서 이제 화랑의 날 화랑의 청소년의 날을 제정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점점점 화랑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쭉 사회 활동도 하고 사회에 진출하고 하면서 그래도 총재께서 바라는 어떤 그 역할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대통령이 화랑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시다고 네, 맞습니다. 기사를 봤어요. 그것이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마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리더는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그것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체성을 가진 자부심이 있어야지만이 대통령도 할 수 있고 상원의원, 하원의원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치적인 파워를 보면은요. 전 미국에 우리 한인 그 2세, 1.5세들이 한 300여 명이 정치에 지금 몸담고 있습니다. 네. 그게 그 지역 시의원서부터 시작해서 그 하원의원부터 주 하원의원, 주 상원의원, 뭐 카운티 슈퍼바이저부터 시작해서 고위직은 다 이제 분포가 돼 있어요. 네. 딱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냐면 소위 이제 백악관 같은데 저희 이제 예. 한국 사람들이 물론 그 행정팀으로서 많이 들어가 있지만은 네. 아직까지 최고의 그 리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꿈꾸는 그런 우리 화랑의 세계는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이 하나 나와줬으면 하는 것이 제 꿈이고요. 네. 그 꿈이 아마 제 대해서 못 이루어지더라도 후대에서라도 꼭 만들어질 것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웃었어요. 네. 저 부분 이제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네. 그렇지만 저는 미쳤다고 생각 안 해요. 언젠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 바탕에 그 정체성이 깔려져 있어야지만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가 얘기가 돼야지 그것이 절대로 여기서 태어나서도 그 문화도 모르고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크게 그 도움 받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네. 작게나마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사건 터지면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예. 그 주지사도 한국 사람도 있고 예. 유명 엊그제 전사했습니다만은 그 파샤리 같은 분은 정말로 그 한국계 3세인데, 네. 4세인데요. 그분이 전투에 나가서 그 한국의 태극기도 견장을 붙이고 그 우크라이나 기도 같이 붙이고 예. 전투에 참여하다가 결국은 사망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어떤 피가 있습니다. 그런 의협심도 있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 충분하다고 보고요. 우리 사랑 5개 중에서 두 번째인 그 나라 사랑에 네. 아마 분명히 부응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아마 그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화랑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참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것이 저 개인 혼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6,600명의 화랑 회원들은 물론이고 같이 호흡을 해주고 있는 우리 LA 교민이나
전 미주에 사는 동포들께서 조금씩이라도 취핀을 해준다고 하면은 네. 아마 그분들은 큰 아마 그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라든지 5만 대다 우리가 전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도 만들어서 올리고 네. 그 라틴 쪽에 있는 우리 화랑들은 그 스페니쉬를 만들어서 올리고 중국 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 그쪽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실은요.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에 있는 분들은 그 나름 거기서 다 지금 올려주고 있어서 그 반전 시위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화랑의 활동 잘 들었고 하여튼 그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총재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쟁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고통이 모아진 현장입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아픔과 상처는 그 어떤 단어로도 온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비극이 하루빨리 끝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K-People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